자식과 부모. 네. 전생에 왼수들이 만나는 거지. 아, 그래요? 마지막 삶이 사람인 거죠. 안녕하세요. 전생, 환생. 실제로 이건 존재하는 건가요? 존재하죠. 우리 지금 드라마도 있죠? 쌍꺼포차? 전생과 뭐 이런 환생에 대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분명히 있어요. 제가 14년을 키운 아기가, 강아지가 얼마 전에 하늘나라로 갔어요. 인연이 어떤 인연이어서 얘가 나한테 왔을까? 이런 말도 해요. 분명히 전생과 환생은 있거든. 그래서 뭐 이거는 뭐 갑자기 옆길을 새는 얘기지만 그 아이가 좋은 강아지로 살았으니 사람으로 좋은 세상, 좋은 곳에 태어났으면 좋겠고 저희 소망이죠. 사람은 그래요. 내가 전생에 강아지였어요. 근데 환생을 했는데 사람으로 태어났어. 그거는 업장 소멸을 다 했기 때문에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기공자, 진짜 무슨 좋은 곳에 강아지로 태어난 뭐 명품 요즘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 그런 강아지, 비싼 강아지도 태어나면 대우는 분명히 살잖아. 근데 좋은 가정으로 갈까? 좋은 가정 가는 애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강아지 운이라는 거는 강아지로 다시 환생해서 태어났다는 거는 그만큼 업전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벌레나 짐승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 다시 죽음을 맞이해서 다시 명부를 받고 환생을 할 수 있다. 근데 사람으로 태어났다? 업장 소멸했기 때문에 좋은 거 먹고 좋은 곳에 가고 좋은 사람들 만나라고 환생을 시켜준 거거든, 사람으로. 그리고 이게 있어요. 자식과 부모. 네. 전생에 왼수들이 만나는 거지. 아, 그래요? 거꾸로 생각하시면 돼요. 전생에 내가 자식이었어. 부모한테 못했어. 그러면 그 반대로 똑같이 하는 거야. 그게 번뇌예요. 내가 겪어하지만 다시 또 한도 풀고 그렇게 살으라고. 우리 환생은 세 번 한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내 인생은 환생은 세 번이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마지막 삶이 사람인 거죠. 저희는 다 지금 마지막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근데 뭐 전생에 좋은 일을 많이 하셨다면 또 있겠죠. 환생이 뭐 쌍꺼포차 거기 보면 뭐 500년 동안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그만큼 자기가 전생의 업을 안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신 간의 왼수잖아요. 좋은 부모 자식간도 있지만 정말 부모 속을 썩히는 자식도 있고 정말 자손들을 아기들을 자식들을 마음 아프게 하는 부모도 있잖아요. 얼마 전에 이슈가 됐던 아동학대. 네. 분명히 그거는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지만 그만한 사연이 있었고 자식과 부모 간에 만났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요. 저희 환생은 업장 소멸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도 과거에 전생에 죄를 많이 져서 이승에 태어나서 환생했을 때는 이 무당길을 가라 명을 해주시는 거는 남의 아픔을 네가 모르고 살았으니 전생에서는 이승에서 다시 환생했을 때는 남들을 보듬어주라 무당을 만들어줬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환생했을 때는 저 생에 있을 때 기억을 삭제하고 다시 환생을 시킨다고 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 이거 내가 어떤 봤는데 어디서 경험했던 것 같은데 이어져 있는 거죠. 한 대에 바로 직전의 환생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또 다시 한 번 환생한다면 이 첫 번째 환생 정권을 잊어버리고 두 번째 환생했을 때 기억하고 또 이어져 가는 거고. 그럼 저희가 이렇게 만나서 촬영을 하고 있는 것도 엄청난 인연인 거죠? 그렇죠. 천 번을 옷깃을 스쳤었겠죠? 네, 선생님 오늘 정말 궁금했던 저 개인적으로도 네. 환생과 전생에 대해서 좀 얘기 나눠봤고요. 네. 네, 다음 시간에도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